면허증, 체크카드, 카페 쿠폰. 아, 그것까지 포함해서 100개라고요? 양말 1, 2, 3,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아~ 다 했을 때.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있는 한 종합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25살 룸메입니다. 국제진료센터요? 네, 국제진료센터. 병원이랑 조금 다른 겁니까? 아니요. 병원 안에 있는 부서 중에 하나인데 이제 내국인 환자분들보다는 해외에서 그 자국의 의료 시스템으로 치료가 좀 어려우시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 찾았을 때 건강하게 치료받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여기는 그 공항동이라는 네. 곳이고 왜 이쪽에 이 동네 살게 되셨어요? 여기가 제가 고른 건 아니라 여기가 LH 청년 매입인데 주택인데 아 그거구나. 네, 제가 지원할 때는 가장 많이 뽑는 데가 강서구였고요. 그럼 어때요? 이 동네 이제 살아보시니까 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다. 특징이 장점 먼저 말씀드리면 횡단보도 두 개만 건너면 바로 김포공항이거든요. 제가 산책할 때 네. 걷는 코스에 김포공항이 이게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주도 여행이나 뭐 동남아나 그런 데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굉장한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아하. 이제 단점으로 바로 넘어가면 작년에 취준하느라 그리고 올해는 일하느라 여기 사는데도 제주도를 한 번도 아~ 못 가봤습니다. 바로 비행기 타고 가면 되니까 여기 비행기 날아가는 것도 창문으로 가끔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뭔가 좀 되게 야물리는 와. 느낌. 아 너 일하는구나? 크크 난 간다 이런 느낌이군요? 넌 못 가지? 아 근데 비행기가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좀 어때요? 실질적으로 이제 살아보시면은 그 저 집이 이중창이라서 그나마 좀 덜하긴 하고 처음에는 신경이 좀 쓰였는데 지금 무뎌져가지고 창이 하나다 음흠. 그러면은 조금 예상을 하시고 들어오셔야 아 그럼 여기는 거기 안에 있는 것 중에 빌라죠? 한 6평 정도 될까요? 딱 6평이에요. 6평 정도? 딱 6평이 진짜 넓어 보이는 6평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이때까지 많은 집을 다녀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물건이 없을 수가 있지? 라고 한 분을 조금 뛰어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쭤보진 않았지만 처음부터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게 기미가 아니라고. 저는 제가 사는데 필요한 거를 다 갖추고 살고 있고 전혀 뭐 불편함 없이 살고 있는데 다른 이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놀러오면 뭐 정신병원 아니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운동선수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지훈련이라든지 연습게임 이런 데 가면은 짐을 이렇게 가방 하나에 싸서 다니다 보니까 아, 네네네네. 필요한 물건만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를 좀 체득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서울 와서 혼자 살면서 네. 자취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한테 편한 것만 가지고 엄청 일찍부터 하셨네요. 중학교? 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충주에 있는 중학교에서 농구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올라와서 서울에서 좋은 데서 아 그런 게 또 그럼 있으셨군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집을 찍어보면서 네.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들어가면은 네. 현관이고요. 제가 원래 사실은 물건으로 여기가 침실이냐 거실이냐를 구분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는 주방 그리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할 정도로 집에 있는 물건의 개수를 세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안 그래도 항상 세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짓수가 몇 개 없다 보니까 네. 파악이 네네. 되고 제가 뭐 관리가 되는 정도라서 네. 세보니까 한 113, 4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네요. 100개? 100개나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까지 샜냐면 이제 뭐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카페 쿠폰 아 그것까지 포함해서 100개라고요? 양말 1, 2, 3,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아~ 다 했을 때 이렇게. 일단 현관에 신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 뜻은 항상 신발을 신고 이제 들어오면 여기다가 넣어놓으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여기 신발이 있는 게 되게 좀 신경 쓰여요. 아~ 집 안에 있다 보면은 신발이 보이잖아요. 네 그쵸 그쵸. 아 이게 사람이 시선이라는 게 네. 열면은 보통 이게 위에 뭐가 있는지 보게 되는데 네. 위에 텅 비었죠? 그리고 밑에 하나 둘 셋 슬리퍼 하나 네. 그리고 제가 평소에 뭐 신는 신발 그리고 네. 경조사나 뭐 그런 면접 때 신는 구두 하나 구두 이렇게 와 게다가 다 검은색이네요. 그렇죠. 이제 때에 잘 안 타고 관리하기 좀 쉬우니까. 너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몸에 밴 습관이라고 네.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물건이 많으면 조금 뭔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적은 게 좋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좋아하는 물건들만 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가짓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은 신경 쓰는 게 다 이제 윤이나고 뭐 이렇게 제가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네. 돼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물건 수가 많아지면 거기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아, 물건을 줄이는 거에 뭐 쾌감을 느끼고 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정말 필요한 것만 사용을 하는 거죠. 아 근데 그 말이 좋다. 물건을 줄이는 데 쾌락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네. 필요한 것만 있다. 영양 이거 아 저건 유산균. 아 유산균? 보풀 제거기랑 테이프 클리너. 모델하우스를 가도 이것보다 물건이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집에서 보통 뭘 하십니까? 집에서 이제 아이패드로 이북을 본다든지 뭐 아. 영화 본다든지 네네. 뭐 집안일 하기도 좀 바빠요. 빨래하고 뭐 청소하고 동네 그냥 러닝 같은 거 좀 하거나 이제 물건이 여기 8개나 차지하고 있네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네. 8개나 있는?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네. 대학교 와가지고 뭘 해야 될지 이렇게 식견이 좁으니까 음흠. 그냥 시간만 보내다가 졸업하고 나서 하고 싶은 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일 안 하면서 제가 나름 노력을 해가지고 네. 얻은 결과물이라서 출근하고 들어올 때 뭐 직장이나 아니면은 사회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러면 너는 뭐 이런 것도 했는데 아~ 네, 괜찮다 이렇게 자존감 같은 거를 좀 올려주는 좀 위로해주는 마인드 컨트롤이지 않습니까? 마인드 그렇죠. 컨트롤? 네. 아 이제 곧 저기에도 이제 곧 채워질? 아 이거는 제가 이것만 있으면은 좀 안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비워놨어요. 또 뭐 하나 다음 스텝을 위한? 네네. 우와 와 마인드 컨트롤이 너무 좋다. 그냥 나갈 때 아직 너 할 거 남았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최고입니다. 너무 그럼 이제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주방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곳인데 혹시 잠깐 비어 있을까? 막 비어. 아 잠깐만 이거 아예 코드가 뽑혀 있네요. 네 코드 뽑아놨어요. 작년에는 돈을 안 벌다 보니까 네. 제가 계속 생활비를 아끼느라 집에서만 요리를 해먹거든요. 음식을 해먹는 그 과정이 정말 귀찮고 너무 에너지 소비였는데 이번에 취업하면서 아무래도 거기 식당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점심 저녁 먹고 다음날 점심 저녁 이렇게. 아 그러면은 월화수목금은 이제 가서 먹을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그렇죠. 네. 주말에는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드십니까? 밥 때마다 나가서 그냥 있어요. 밖에서 네. 드시는? 주말에는 먹고 싶은 거. 와 그러면 여기를 주방이 아니라 세탁실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작년까지는 뭐 요리도 많이 하고 근데 요리라고 해봐야 이제 밥에다가 네. 뭐 두부 꺼서 간장 부어서 이제 졸여 먹는 이게 제가 왜냐면 너무 놀랐던 게 아까 여기를 잠깐 여셨는데 네.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요 뭐 있어요 제가 이제 선물해 주신 네, 작은 이제 선물이고 네. 이거를 제외하고는 제가 갖고 온 거니까 원래는 이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잠시만요 그럼 여기도 그리고 여기 4개나 있네요? 아, 하나, 둘, 셋, 넷? 얘는 뭡니까? 이게 제 물컵인데 이거 추천드리고 싶은데 물컵이요? 네 빼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열면은 아, 오! 뜨거운 물 담을 때 홀더거든요 제가 이거를 집에서 쓰고 아침에 네. 이렇게 물 마시고 접어가지고 회사에 갖고 가서 회사에 쓰고 아, 이게 좀 공간 차지도 안 하고 네, 텀블러가 또 자리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텀블러 한 100개나도 될 것 같은데? 전기코드를 하나, 저기 둘. 아, 와이파이로 이제 세 개를 쓰고 계신데 네. 이 정도면은 전기세라는 게 얼마나 합니까? 전기세 잘 안 나요. 그냥 몇천 원. 몇천 원 수준으로? 네. 요즘 가스비가 올라가지고. 그러면 그런 젓가락, 숟가락 그런 거는 어디다가 두신 겁니까? 본가에 있어요. 아, 본가에 또 이제 가져다 놓으신? 네.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인데 다용도실, 아... 의자는 원래 있었던 네. 거고요. 아, 이게 물건을 보니까 좀 반갑다. 아마 규정상 이렇게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 게 또 네, 있어요? 청년 매입인데는 아무래도. 아, 어쨌든 물건을 굉장히 많이 안 두시는 편이면은 네. 책상과 의자를 배치할 때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책상은 원래 있었던 거고요. 아 원래 있었던 거요? 네. 네. 의자는 이제 독립 선물로 고모가 사주셔가지고. 근데 왜 저기다가 두셨어요? 책상과 의자는? 해가 들어오니까 좀 좋기도 하고. 근데 제가 필요할 때 이렇게 위치도 바꿔요. 이렇게 그냥 공부할 때는 여기 해가 직선으로 들어오면 안 좋으니까 여기다 아~ 여기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좀 괜찮아서. 쟤는 뭐예요, 그러면? 이거 추천드리고 싶은데 지금도 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스피커라고 좀 알고 계시는데 조명이거든요. 이렇게 열면은 달같이. 그러네요. 초승달 같은. 네, 이게 밝기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네. 자기 전에 핸드폰 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유등으로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주무신다는 건 이불이 여기 안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가 제 물건의 한 70%?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맞네요, 여기는. 네, 이야. 물건이 검은색 아니면 흰색이에요? 혹시 그 이유도 있습니까? 이 검은색, 흰색의 무채색만 좋아하시기는. 회색도 없잖아요. 제가 우선 키가 좀 크다 보니까 튀게 입으면은 굉장히 뛰어요. 좀 무난무난하게 입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있고, 제가 옷 입는 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좀 제가 생각했을 때 단정하다는 착장. 셔츠 하나, 니트 하나 이렇게 한 벌 더 있어서 네. 3일 입고, 이제 3일 입고 이렇게 회사에서는 이렇게만. 와, 하다못해 저 향수도 검은색. 저거는 좋다 그래가지고. 와, 그러면은 속옷과 양말은 몇 개가 필요합니까? 양말은 한 7개? 속옷도 비슷한 것 같아요. 7, 8개. 그 정도로. 어차피 주말마다 빨래를 하니까. 정말 에센셜하게 옷 중에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게 좀 있을까요? 뭔가 지금 보니까 정말 딱 셔츠, 패딩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패딩을, 한 숏패딩을 한 2, 3년 입다가 올해 이제 좀 다 뜯어지고 그래가지고 처분을 했어요. 코트 한 벌로만 나니까 조금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롱패딩 같은 경우는 한 벌 좀 구매를 하지 않을까. 이제 네. 다음 겨울에. 네, 이제 나이 드니까. 추운 거는 3대가 집중을 한다는 거는 그토 이유가 있는데, 혹시 뭔가 이렇게 해서 뭔가 하시고 싶으신? 혹은 뭔가 이루고 싶으신? 뭔가 좀 이제 이런 게 좀 있으신 걸까요? 제가 작년에 진로를 바꾸고 올해 네. 취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직장에서는 저한테 가장 좀 중요한 해가 됐다고 네. 생각을 하고, 일에만 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거를 이제 깔고 주무시는 거군요? 쿨토퍼인데 재질이 조금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잠도 좀 잘 오고 나름 푹신해가지고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취준할 때는 잘 몰랐는데 네. 이제 지금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적어도 이동 시간까지 합쳐서 10시간 정도는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가 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아마 이거는 손님용으로 사용을 하고, 제 침대 하나는 좀 이제 또 구매하실 의사가 이제 있으신? 침대랑 롱패딩은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생존을 위해서. 네, 뭐 여기다가 넣어놓으면은 뭐 냄새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는 동안 빨랫대에다가 널어놔요, 이불을. 앞에 빨랫방이 있는데 거기서 주기적으로 세탁 하니까 괜찮아. 여기가 이제 화장실입니다. 오, 갑자기 퀴즈를 내보고 싶었었습니다. 과연 수건은 몇 개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와, 제가 봤을 때는 그 양말 속옷과 똑같을 것 같아요. 7개. 오, 맞아요. 와, 저기 빨래통이 하나. 빨래통이 하나 있으니까. 몸을 씻거나 그럴 땐 뭘로 씻으세요? 이거 비누인데, 이게 그냥 일반 비누가 아니라 도브에서 나오는 센서티브 반가? 이게 되게 생각보다 뽀득뽀득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목욕탕 비누같이 이렇게 뽀득뽀득한 게 아니고. 제가 원래 샴푸 이런 거 쓸 때는 두피랑 안 맞았는지 뭐 비듬도 좀 생기고 빨갛게 되고 그랬는데, 이걸로 바꾸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쓰레기도 안 나오고. 모든 게 올인원이네요. 올인원 비누에, 올인원 로션에. 그런 분도 선크림은 바른다. 그렇죠. 그리고 네. 물건 추천 하나 해드리면. 너무 기대돼. 이게 그냥 빗자루 인데 시공이 어떻게 됐는지, 샤워를 하면은 물이 저 배수로 쭉 빠져야 될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고여있는 부분이 있는 생기죠. 집이 있어요. 네네. 저희 집처럼.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샤워하고 나서 물기 있는 곳에 이렇게 모아서 그냥 이렇게 물로 씻으면은 되니까. 제 집에 청소기가 없고 이걸로 쓸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늘어나서 방에서 이렇게 쓸고. 그러네요, 청소기가 없네요. 네. 제가 청소기 소음도 싫어하고 집도 좁은데 굳이 청소기가 네네. 있어야 되나 싶어서. 혹시 더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사람이 자기한테 맞는 라이프 스타일을 찾고 그렇게 네. 살 때가 굉장히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삶도 윤택해지거든요. 그걸 찾는 게 생각보다 좀 힘들어요. 정답은 없는 거니까 다 시도를 해보시고 좀 자기한테 맞는 라이프 스타일 좀 찾아서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